승진. 잠시 승진. 너 지금 잠시 승진. 버그 좀 찾아봐. 버그 수정 중. 야, 어디가? 버그 좀 빨리 잡아. 야, 일단 너도 여기서 잠시, 너도 잠시 승진. 네 옆사람보다 잠시 승진해. 자, 버그 게임 바로. 오, 버그 진짜 빨리 없애. 오, 쉐이더! 쉐이더 지원할 수 있대 이제. 아, 목 아파. 쉐이더를 지원한다. 오, 버그 계속 없애고 있어. 잠시 승진. 자리만 잠시 이동. 버그 12개밖에 없어. 이번 거 진짜 대박나겠다. 게임 되게 개발 오래 걸린다. 지금 이거 순식간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트렌드가 바뀌었어 이거 하느라. 어떡하지? 여러분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난 분명히 아까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큰일났다. 야, 너 이거 너 공부 좀 하고 있어라. 너 내가 트레이닝 좀 받게 해줄게. 너는 사무직은 아니니까, 너는 프로그래밍이니까 고급 프로그래밍으로 좀 교육 좀 받자. 트렌드요? 그 요즘 대세 게임들 있죠?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를 따라가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아, 돈 없는데. 그래도 이건 팬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마일라이프. 오케이. 오, 마일라이프 계속 많아져. 어, 나 갑자기, 여러분 저 갑자기 며칠 그 미국 갔을 때 먹었던 치폴레가 먹고 싶거든요. 나 갑자기 치폴레 먹고 싶어졌어. 어떡하지? 아, 치폴레 갑자기 땡기네. 치폴레 맛 없었는데. 아, 치폴레 먹고 싶다. 어, 이것도 챔피언십 이거 내면 딱 마일라이프랑 타이밍 딱 맞겠다. 어, CD 퀄리티 음악 됐네. 아, 나 이번에 게임 대박 날 것 같아. 두근두근. 제발 내 이 대출 인생을, 내 대출 인생을 갚아줄 수 있을까 과연? 이 게임이? 나 지금 대출 9.5 밀리언 달러인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는데. 대출 또 받아야 돼. 대출 또 받아야 돼. 대출 받아야 돼. 오 마이 갓. 대출 제한이 풀. 야, 그래도 83%다. 야,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거야.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거야. 마이 라이프에. 버그는 계속 생기지만 수정 중이고. 어, 진짜 이번에 좀 진짜 많이 들어갔어. 게임 플레이하고 그래픽 사운드 쩔어. 기술력이 좀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90%야 진짜 힘내자 얘들아. 힘내자. 진짜 힘내자. 좀만 더 힘내자. 할 수 있다 우린. 아, 그래요? 그러면 개발한 거 좀 팔아야겠다. 엔진 공유하는 거죠.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휴대폰 위치요? 그래도 아, 얘네 순간이동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돼가요. 드디어 됐다. 아니네. 과연 평점은? 내 게임의 평점 기대된다. 오, 딱 이거랑 똑같이 됐어. 와, 자, 한번 부스 가자. 가자 마일라이프. 오케이. 오, 마일라이프 인기 많아. 계속 생기고 있어. 지금 게임 출시. 유통사는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떤 게임이냐면, 야, 지금 갑자기 업체가 많아졌거든 우리 게임? 우리가 근데 지금 그걸 했잖아. 스킬 게임을 했잖아. 이쪽이랑 해야 돼. 시장 영향력이 이 사람이 3이니까 스킬 게임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서 이 사람하고 해서 제발.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강력 추천 게임이 탄생했습니다. 제발 속편을 만들래. 나 지금 너무 기뻐. 잠깐만. 오! 판매량 봐, 판매량! 잠깐만.
판매라야 빨리 게임 업데이트 바로 하라고 게임 업데이트. 야 새로운 사운드 막 다 넣어. 야 개발 좋아 마일라이프 개발 중. 우와 판매 오 나 드디어 1위 할 수 있는 건가? 잠깐만 이거 매드게임 타이쿤이에요. 좋아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야. 안되겠어. 후속작도 개발 아직은 하지 말고 새로운 사운드랑 아니 새로운 레벨 넣고 캠페인 넣고 모드랑 오브젝트 넣어. 그리고 보안도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야지. 오 드디어 우리 회사가 대박이 났다. 얘들아 드디어 우리 회사가 일단 알바 좀 할까? 우리 지금 빚이 많아 얘들아. 우리 빚이 많거든?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냐면 약 11.5 밀리언 달러거든. 아직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5배가 더 갚아야 되니까 제발 너 한 번 더 트레이닝 받을까? 아니야 여기서 타용 레벨. 아 레벨에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자로 파산할까? 아니야 돈 계속 들어와. 지금 돈이 미쳤어. 이자 별로 안돼. 루피님 행가이 감사합니다. 제발. 아이고 업데이트 한번 더 할까요? 마일라이프 좀 들어볼까? 푸붕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일단 보안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해주자. 이게 팬을 계속 관리 해줘야 된다고. 어머 모르의 스튜디오가 미스컴퍼니가 됐고요. 올해의 게임 마일라이프가 되었습니다. 두 개가 올라갔어. 두 개 올라갔다. 와 팬이 생겼다. 와 올해의 게임이 되었다. 올해의 게임. 와 자 한번 바로 후속작의 작업을 들어가 볼까? 나는 아니야 우리 캐리비안 베이를 후속작을 한번 만들어볼까? 아니야 게임 재미가 좀 있는 걸로. 다 게임 재미가 1%거든요 헬프미 얘가 좀 괜찮네. 이번에 좀 헬프미2로 가자. 개발을 해보자. 이전에 시뮬레이션이랑 시뮬레이션 실시간 전략 이거는 트렌드는 이번에 실시간 학교 게임 학교에서 싸움 마피아 게임? 아니 학교 가자. 학교물 새로운 엔진으로 가서 이번에 좀 대박 좀 내볼까? 개발 키트 좀 헤드 오피스 괜찮아 이거 좋아. 기술력이 좀 들어가고 그래픽 좀 들어가고 게임 플레이 들어가자. 그 다음에 일본도 좀 수출 좀 많이 해볼까 이번에? 좋아 개발 시작. 자 한번 가봅시다. 떨려 완전 떨린다. 자 개발하고 있고 버그 잡고 있어. 이번에도 이 망했던 게임을 한번 내가 리메이크로 살려보겠어. 리메이크로 살릴 거야. 그리고 직원 여거를 방을 못 키우는 것 같아. 방을 좀 키우고 싶은데 버그 프로그램이 직원이 없어요? 야 너 일로 와 너. 여러분 1.42밀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 적자 났거든요? 나 적자 났는데? 잠깐만 나 적자 났잖아. 뭐야 나 적자 났어. 나 대박난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회사는 대박이야. 자 서명카드로 괜찮아 우리 지금 이 게임 대박날거야. 헬프미투 대박날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픽. 나 이거 회사 한번 크게 옮겨야겠다. 저 회사 옮길겁니다 여러분. 저 회사 옮깁니다. 기다리십시오. 지금 직원이 한 6-7명인데 화장실 2개밖에 없고요. 그래도 알아서 잘하네요.
오! 추가되었대, 아싸! 헐, 대박인데? 내가 그리고 아까 엔진을, 야, 이거, 한번 가야돼. 우리 펜 많아졌거든? 헬프미 이거, 헉! 헬프미 이거 인기 많겠다. 이거 헬프미 인기 많아. 100%야. 이거는 지금 느낌 왔는데, 헬프미가 이거 대박 날 거거든. 대박 치를 게임이야. 그리고, 사람을 좀 더 많이 넣기 위해, 위치 변경. 죄송해요. 이게 아니네요. 아, 죄송해요. 이게 아닌데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회사 사람을 좀 더 많이 넣자. 그리고 이 소화기를 이쪽으로 치우고. 아, 죄송. 어디다 놔야 되지? 솔직히 아무데나 놔도 되겠지? 어, 뭐야? 뭐가 문제야? 복사기를 원한대요. 복사기요? 제가 복사기 당장 설치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직원분들. 당신이 사장인지 내가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당장 설치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 경련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어, 복사기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책상을 여기에 지금 대장님 한 명 소환합니다. 당신 여기 들어가세요. 자, 어, 잠깐만, 게임이야. 버그 잡아야지. 야, 잠깐, 죄송합니다. 버그를 잡는 사람을 내가 모르고 승진을, 어우, 저쪽으로 보냈네. 야, 버그가 너무 많은데, 이번 게임? 어, 이번 게임 버그가 너무 많은데? 아, 예, 저 잠이 안 와서 아직 안 잤어요. 버그 제거. 아, 버그 제거를 안 하고 있었구나. 나 뭐하니, 진짜. 뭐하니, 뭐하니. 헉! 올해 게임! 아, 나 들어갈 줄 알았다, 솔직히. 버그는 계속 해주고 있고. 아, 게임 플레이 개선하면 더 좋은 게임이 돼요? 그래? 이제 학교 가요. 잘 가요.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 개선. 게임 밸런스. 밸런스 하고 그냥 다 하자. 오케이. 아, 이거 되게 재밌다. 나 왜 시간 했냐. 나 이거 한지 벌써 1시간 40분째인데? 뭐지? 어, 이 게임 진짜 재밌는데요? 어, 잠깐만, 적자, 잠깐, 파산위기, 파산위기. 대출, 대출, 대출. 어, 파산위기. 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와, 파산위기가 할 뻔했네. 이번 게임이 대박이 나면, 난 돼. 안 할 수 있어. 아, 이게 아니지. 대출 상환이요? 뭐, 언젠간? 돈이 많이 된, 이거는 매드 게임 타이쿤이에요. 어, 버그도 잡아야 돼. 이거 만약에 저 죽으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돼. 야, 이번에는 중간, 아, 아니야, 죄송. 저 돈 없거든요? 이거 헬프미 한 번 더. 아, 이거 별로 안 느는데, 팬이? 아니야, 7,000명이 늘었어. 이 게임은 스팀에서 사면 돼요. 스팀에 있습니다. 매드게임 타이쿤이라 치면 돼요. 지금 시간에 밥을 드셨다고요? 뭐 드셨어요? 헐, 뽀디 출시했대. 야, 우리도 뽀디 한번 출시해야 되는데, 이거? 기능. 뭐야,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좀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아, 이거 경제심을 지금 내 건데, 이거? 아, 이거 16주 남았는데, 16주 동안. 야, 너 일단 와봐. 트레이닝 끝났지? 너 여기서 너 혼자 이거 하고 있어. 너 지금 많이 배워서 될 거야. 오케이. 버그는 좀 이따 찾자. 어, 근데 진짜 회사 같아. 나 지금 완전 회사 됐어. 우와, 나 회사다. 이제 좀 이따가 회사 한번 키워야지. 더, 나 오늘의 목표 이 끝에까지 가보기. 거대한 오피스 빌딩, 직원 한 3,000명 만들기. 너도 한번 마케팅 훈련 좀 받자. 너무 느리다, 너. 너 너무 느리다. 너 사무직일 좀 배워야 돼. 내가 너무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거 게임 뭔지 좀 알려주세요. 나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채팅에 써주십시오. 이 게임이 대박이 난다면 나는 안 나겠지? 이번에 적자 날 것 같아. 그 게임이 그렇게 대박났는데 이 그 게임이 그렇게 대... 어 잠깐만 헉! 뭐야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대. 아 근데 진짜 게임 하나 만들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거 사양 안... 사양 안 좋아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 어차피 이것도 다 돼야 되니까. 나중 우와 헉! 나 비행기 게임 됐어. 헐 대박 사건 나중에 게임 출시. 와 너네 그러면은 지금은 개발 보고서 좀 보자. 게임 밸런스 잘 맞고 있고. 저 잠이 안 와서 아직 6시밖에 안 됐네. 나 이거 빨리 돼야 돼. 직원들이 더 한다고? 팬을 설치하라고? 팬이 어딨어? 정말 직원들 바라는 거 너무 많다 얘네. 화장실은 안 달아준다 참고로. 화장실은 너무한 거야. 버그도 잡아야 돼. 버그 너무 많아. 130개 있어. 일단 계속해서 홍보를 하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팬이 계속 생기고 있어. 64,000. 이거 뭐야? 그거 안 좋아. 아 고객 지원팀을 더 만들래. 아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고객 지원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겁게 밝게 해주는 미소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네들은 퇴근을 못해 참고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바로바로 우리 직원을 고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미소 컴퍼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네 감금 게임 좋아. 직원 고용 사무직으로 3명 고용합시다. 한 명 이따 잘라야지. 전화 마케팅하고 이거 삭제. 아 삭제 안되네. 아 이거 헬프미가 좀 오래 걸리네. 아니 한 명 더 들어온다. 야 헬프미 가라. 헬프미 한 명 가. 야 헬프미 한 명 가야 돼. 야, CD 퀄리티 됐지? 너 그거 하면 바로 헬프미로 이동해. 야 헬프미로 오라 했지. 좋아 헬프미. 오케이 헬프미에 우리 진짜 돈 많이 투자하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 버그 제거. 오케이 헬프미 버그 제거 바로 제거하고. 뭐야 이번엔 캐비넷 또 달라고? 어 얘네 뭐야. 비싼 캐비넷을 줄게 뭐. 여기가 우리 창고야 이제부터. 여긴 창고방 됐지. 제발. 팬들이 좋아한다 마케팅에서. 이번엔 또 뭐였어? 아 이제 우리 버그도 됐고 버그 다 잡았고. 오케이 원도 잡았고 품질 다 됐고. 게임 보고서 한번 작성해볼까? 마이 라이프. 아 이건 필요 없어. 마이 라이프는 마이 라이프 괜찮고. 게임 플레이 개선은 다 했잖아. 다 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거 했고. 직원 뭐 이런건 필요없고. 버그 제거 끝. 오케이 가자. 제발 우리가 이게 시뮬이었잖아. 시뮬 제발 허, 진짜 많은 직원 참여했거든요 여기에. 제발 대박나주세요 제발. 허! 85% 86% 그래픽하고 사운드가 빵빵이래. 제발
어, 이제 멀티플레이 가능이다. 제발. 아저씨 일로 와주시고요. 이제 일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 새로운 기능을 또 연구할 거거든요. 우리 이제 인터넷 멀티플레이도 할 거고요. 아저씨들도 일로 오세요. 아저씨들 기능 연구도 하셔야죠. 고품질로 가셔야죠. 자, 마케팅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는 품평에 뭔진 모르지만 어, 이거 괜찮아. 오! 판매 지금 잘 되고 있어. 회사 한번 업그레이드 할까?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된긴 했는데. 3D 오디오. 와, 직원들 돈 빠지는 거 보소.